최근 영국의 한 언론 매체에 한국의 유치원 이야기가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행동을 정밀 분석한 영국 아동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아이들의 특이한 집단 행동에 영국 전문가들은 이건 학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일이다. 오직 한국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영국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들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유치원 수업을 따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영국을 제외한 캐나다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같은 몇몇 나라에서 한국의 유치원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요청은 더욱 더 거세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수많은 유치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국의 유치원들은 본원의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만 발견된 한국 아이들의 집단 행동이 무엇이길래 이런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치원에는 보다 다양한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린이집과 비슷하지만 유치원은 엄밀히 따지자면 교육부 소속이라 시설보다는 학교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타 해외 유치원들과는 달리 한국의 유치원은 인성교육과 지능교육, 그 어렵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놀라운 교육 효용성은 뜻밖에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국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유치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한국의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국의 유아교육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그들은 방송의 도입부에서 점점 발전하는 세계에 따라 많아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식 유아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단기간에 급속성장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유치원에서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이점들이 발견됐다. 라고 말하며 한국 유치원의 몇몇 특별한 수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특유의 예절 교육이었다. 이 교육은 정규 수업 때가 아닌 등교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유치원 교장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한다. 실내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방에 흙이 묻지 않도록 신발을 벗는다. 라고 말하며 천방지축일 나이대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교육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방송을 본 영국의 한 아동학자는 한국 유치원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는데요. 그는 첫 번째로 한국에 감동을 주는 교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 유치원에서만 발견되는 아이들의 특이한 집단 행동들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식 교육의 산물로 보여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유치원의 한 수업을 예로 들으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현대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의범절을 깨우치고 협동심을 키우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한국 아이들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에 따른 배려를 하려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그 나이대의 어린 아동들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많은 유치원들에서는 이런 태도를 지닌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려와 공감은 지능, 인성이 합쳐진 최고의 결과물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서로가 행복할지 아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어째서 한국에 특히 많은 인재들이 있는지 그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잡은 듯한 느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아동 전문가가 극찬한 두 번째는 바로 청결질서 교육이었는데요. 그는 한국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발성을 가르친다. 교사들은 치아를 닦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매 식사 후 이를 닦는 훈련을 거친다. 해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7에서 8살까지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 씻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 속도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식 학부모 동반교육에 대해 분석하며 어째서 우리가 한국을 따라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요. 그는 발전하는 세계 속 맞벌이 부부 가정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합이 그 무엇보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루 중 오랜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을 위해 한국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을 배려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한다. 사진첩, 동영상, 축제, 화상통화, 급식 당번 등등 부모님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는 전 세계의 교사들이 따라해야 할 지침이다.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지만 한국의 교사들은 이 어려운 일을 매일매일 해내고 있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훌륭한 교사들의 모습도 본보기로 삼아야만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식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따라하고 있는 프랑스나 캐나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유치원들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짚으면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닌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이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